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타일 워의 두 미녀 모델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요. 날 키워줘. 아,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있구나. 지금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모델을 한 번만 더 보여드리자. 유아 씨 한번 모델을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 유아 씨 아무래도 모델 분들이니까 앉아 있는 모습보다는 전체 전진 예 무대로 올라가 줄게요. 자, 우리 유아 씨고요. 키가 66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저희가 처음 봤을 때170 정도로 돼 보이는 엄청난 비율과 다시 올라가고 예, 있어. 막 올라가고 있어. 핫팬츠 단 힐은 여러분들께 공개할 수 없다는 거. 자신이 혹시 피팅 오 좀 가까이 가주세요. 오 미친 뒤태. 혹시 피팅 모델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피팅 하실 때 어떤 포즈 많이 주어주세요? 예. 저는 아 보여주세요. 자 한껏 아 이쁘다. 자 다른 포즈. 자 뒤 포즈. 자 뒤에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돌아볼까요? 아 이쁘다. 오 바로 나오네. 저는 안 해요 피팅 모델. 어? 안 시킬 거야 그러면? 어, 어. 어 자리를 못 시켜요. 예. 야 사랑합니다 올라오고 있고요. 아, 난리 났어. 야 또 유아 씨의 인기가 올라가는 소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송민 씨도 한번 네. 무대로 모셔야죠. 그다음 가야지. 너무하다. 가야지. 네. 자 우리 오송민 씨, 송미도 송미.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 씨는요 사진 찍을 때 어떤? 저 사진 찍을 때 진짜 저 하던 대로예요 평소에. 어,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거 붙이. 아니 좋아요 좋아요. 아니 뭐 친구들이랑 놀 때 그냥 이러고. 아니 반응 좋아요. 네. 귀여워. 예. 예. 아 좋습니다.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게 생방송이고 조금 이렇게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여러분은 지금 홍대에서 놀이터 플레이스라는 곳에서 함께하고 있고요. 저희 놀이터 플레이스 홍대에 있고 굉장히 많은 또 가수분들 공연도 있으니까 홍대에 나오시면 놀이터 플레이스 잊지 말아주시고요. 스타일 워의 모델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유아님 있잖아요. 네. 유아 씨는 이렇게 몸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좋은 것 같은 게 아니고 남성분들이 지나갈 때 흘기털기를 보는 왜요? 팬티만 입었대.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아이 팬 뒤로 좀 와주세요. 뒤로 좀 와주세요. 뒤로 좀 더 와주세요. 비 예. 아 지금 아 그러고 보니 어 아 죄송해요. 안 보여가지고 갑자기 팬티 안 봐야겠다. 아이 팬티 아닙니다. 안에 바지예요. 네, 또 다른 팬티가 있습니다. 안에 아 팬티. 알겠습니다. 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유아 씨는 지나갈 때 남성분들이 네. 이렇게 쳐다보고 많은 그 시선이 좀 느껴지는 편인가요? 아 근데 안 느껴진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요. 저도 여성분들 지나갈 때 쳐다보는 네, 게 느껴져요. 맞죠. 뭐 돼지가 지나가는 거. 근데 누가 막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도 이렇게 다 누가 쳐다본다 하면 그 시선이 느껴지지 않나요? 아 그럼 그 시선을 즐기려고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멋지게 입는 거 아니에요? 멋지게 운동하는 게 아, 봐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러면 어차피 제가 이렇게 입었는데 봐도 상관없다고 하니까 또 가까이 가세요. 아니 봐도 상관없다고 해서 한번 보려고요. 더 보세요. 어?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보세요. 오 야 이거 아메리칸 스타일? 어 마이애미 스타일? 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보시라고요. 아 막 만지진 말고.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아 내 손도 소중해요. 뭐라고요? 말이 심하시네. 어, 이 24살의 통통 튀는 매력 여러분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지나가다가 남자가 지나가다가 아 근데 저도 잘생긴 남자 지나가면 쳐다봐요. 오 그래요? 야 확실히 다르네. 미안해요. 다르네. 그래요. 당당한 거지. 내가 이렇게 멋진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헬스 다니고 운동해서 내가 이 멋진 몸매인데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봐주면 좋은 거고. 그쵸. 오, 이런 거. 제가 안 보여주려고 했으면 운동도 안 했어요. 오. 이야. 오 멋있는데 안 보여주려고 했으면 운동도 안 했어요. 야 이거 명언입니다 이거. 오, 멋있다. 아, 난 이런 어떤 당당한 거 솔직함은. 그죠? 어, 이런 당소라면 저희가 높게 삽니다. 당소라면. 어, 명언이다. 아메리칸 스타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아, 힘들어. 오늘 너무 힘들다. 오늘 네. 힘들어요? 네. 반대로 우리 송미 씨는요. 네. 나는 뭐 연애 경험은 많이 없지만. 네. 나는 남자들에게 솔직히 이런 거 하나만큼 자신 있다. 내 남자로 만들 수 있는 나의 치명적인 매력. 킬러 컨텐츠. 저의 치명적인 매력이요? 약간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 네. 이거 좋지.
아무래도 외로운 네, 이야기 많이 잘 들어주고 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맞장구도 쳐주고 어. 일단 얘기할 때는 자기 편이 되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언제든 네. 내 편이 되어주는 네. 카운슬러 같은 여자. 네, 아무래도 어. 고민 상담도 되게 많이 해줬어요. 만약에 내 남자친구인데 누가 봐도 너무 찌질해. 네. 뭐 찌질한 얘기를 해, 술 먹고. 예이. 근데 찌질해도 제 남자친구면 제 눈에는 안 찌질해 보일 것 같아요. 아, 그죠?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야, 네. 그런 거. 어, 두 분 다 오늘 매력이 너무 있어가지고 쇼, 이 컨셉이면 안 됩니다. 이거 저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방송이라고. 그죠? 어차피 저희 얼굴 다 나가는 건데. 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밖에서 남자 찌질이라고 혼내고 있고 이런 거 저희 발각되면 혼내요. 밖에서 남자 무릎 꿇고 있고 찌질한 놈, 찌질한 이 새끼, 창피한 내 남자 친구. 막 이런 거 안 돼요. 콜. 네, 저희 막 제보 네. 맞습니다. 네, 저 제보. 오성민 씨랑 사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면서 절 챙. 해주세요 제보. 어, 저 알겠습니다. 네. 야,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투표를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선물도 좀 많이 많이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운동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는데 좀 더 이어가자면 평소에 그러면은 혹시 디테일하게 어떤 운동을 더 즐기시죠? 저요. 헬스, 뭐 크로스핏, 요가 많이 네. 쓰실 텐데. 크런치 운동? 응? 클런치 운동? 크런치. 네. 네, 근데 클럭. 그거 어떤 운동이죠? 그 복근 있잖아요. 이렇게 상복부랑 하복부랑 이렇게 힘 주고. 그러니까 그 뭐지? 이거 윗몸 일으키기 있잖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되게 힘들게. 그게 크런치 운동 맞나요? 그 남자가 하기에도 힘든 거 아닌가요? 아무튼 그거를 하면은 이렇게 복부에 살이 칠 수가 없어요. 실례지만 저는 네. 실례지만 저는 제가 남자니까 혹시 송미 씨가 네. 복근 한 번만 살짝 확인 터치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 네. 어떤지 저희에게 좀. 아니, 네, 괜찮죠? 하지 마세요. 어? 아, 제가 하는 게 나아요? 네. 없어요. 아, 좀 아니, 아니, 디테일하게. 어때요? 어때? 어때? 자, 복근 중계. 네, 막. 자, 복근을 중계하는 오송미 리포터. 그러니까 여기 여섯 개예요. 네. 네, 오 진짜 부끄럽게 진짜. 아 근데 진짜로 여기가 땅땅하고 여기 약간 좀 이렇게 좀 부드러웠다가 여기 다시 땅땅해요. 진짜? 네. 아니요. 아닙니다. 사실은 운동을 요새 좀 게으르게 해서 조금 아 좀 몸이 조금. 야 이게 근데 우선 우리 유아 씨가 가만 보니까 네. 정말 가진 사람이 좀 더하네. 아까부터 다리가 짧아요.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이건 아 이거 얘기하면 저 안 돼요. 저랑 같이 한번 봐봐요. 저랑 네. 같이 앉았죠. 다리 한번 뻗어볼게요. 엉덩이 같이 붙여봐요. 골반 붙어서 다리 한번 뻗어봐요. 자 하나 둘 셋. 봐봐 똑같잖아. 내가 더 짧아. 내가 181인데 다리 길어요. 아 뻗어봐요. 안 돼. 봐봐요. 보리니까 자신감을 드릴게. 봐봐. 붙여봐. 지금 엉덩이 붙었죠? 어때요? 본인이 길어요. 내가 길어요. 아우. 아니 본인이 길잖아. 아니죠, 뭐. 그럼 아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 가진 자도 고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그러더라고. 내가 아는 흑인 형도 맨날 그래요. 아 100m가 11초밖에 안 나와 형이. 11초? 어 형 11초면 빠른 11초요? 거야. 11초요?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 나 느림보야. 아 형 왜 그래 형 탄력쟁이잖아. 아니야 형은. 신기하다. 가진 애들이 더 그러더라고요. 그죠. 어쩔 수 없나 봐요. 그럼요. 다들 고민이 있으니까.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두 분에게는 요즘에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우리 유아 씨 혹시 요즘에 가장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아, 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은행 예 하고 싶은 모델을 하려고요. 그것 때문에 딱 주위에서 말이 많아서 왜 그렇게 안정적인 직장을 네네 실례지만 은행이 어디? 농협이요. 농협 우리나라 최고의 농협이죠. 예 개인정보 그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예, 아무튼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되게 젊을 때만 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제일 예쁠 때 이렇게 진짜로 자신감 있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라서 사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좀 아파요. 한편으로 보면 너무 안정적이고 여기 계속 있으면은 몇 년 뒤에는 어느 자리에 몇 년 뒤에는 정말 안정적이고 한데 아, 그래도 내 꿈과 지금 내가 이 나이에만 할 수 있는 걸 도전하고 싶은데 네. 사실 이걸 도전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또 네. 그런 게 있겠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군요. 자, 우리 오성민 씨는요? 네. 저는 아무래도 연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이제 하던 작품이 8월 달에 이제 다시 또 촬영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그 촬영에서 조금 더 추가 씬이 생겨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기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있고 이제 다음 작품을 또 빨리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 잡히니까 그게 끝나면 또 아무 일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약간 불안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쪽으로. 연기 활동은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2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4년째인데요. 네, 독립 영화 찍고 이제 뭐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상업은 했었는데 통편집 당해가지고요. 네. 아니, 독립영화 혹시 이름 네. 아무나? 아 독립영화 중독이라고 이제 대구 단편영화제에서 오. 상영했던 건데 아무래도 이제 거기 상영한 작품은 인터넷에 1년인가? 못 올리게 돼 있다고 그쵸,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지금 찍고 있는 세이프존이라는 독립 세이프존. 네, 장편이 또 있는데 그건 아마 내년쯤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편집하고 후반 작업이 길어져서. 그 중독에서 혹시 맡으신 역할이? 이제 자윤이라고 TV 리포터 역할인데 주연이었고 이제 약간 그 관찰자를 이제 관찰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네. 난 이 배우분들한테 작품 얘기 들을 때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뭐 그렇잖아요. 가수분들도 네. 이제 곡 얘기할 때 작곡가분들도 네. 있고 본인 프로우직이니까 네. 네. 혹시 그러면 난 그런 건 항상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떤 배역이든 간에 네. 정말 작품만 좋다면 만약에 네. 뭐 액션이면 내가 네. 피를 토해서라도 할 수 있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어가 필요하면 난 어떻게든 3개월 안에 외국어 배우고 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나요? 저 그때 그래서 제가 편입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한 달간 준비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특기도 해야 되고 연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연기 대사가 그 경긴물을 대사, 먹는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진짜 먹었어요. 아, 진짜로? 네. 똥물을? 경긴물을 마셔봤어요. 네. 그 비참한 기분이 어떨까. 아 싶어서. 진짜? 네. 그리고 그때 현대무용을 특기로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은 발이 막 다 부르트잖아요. 맨날 연고 바르고 했었는데 어느 날 춤추고 보니까 진짜 제 동선 따라서 피가 막 정말 네 그때 조금 아 내가 열심히 하고는 있구나 이번에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진짜 포기해야지 했는데 다행히 이제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늦게 시작한 만큼 그 열정이 더 돋보이게 되고 네. 근데 너무 거... 좋아요 그 열중하는 시간이 연기하는 네 거. 방송하시는 거 상황극 같은 거 갑자기 즉흥적으로 하면 할 수 있어요? 할까요? 어떤 거 어떤 역을 어떤 거 할까요? 내가 네 너무 너가 싫어 근데 너가 날 너무 좋아해 어떻게든 내 남자로 만들려고 오빠 술 한잔 한 거야 왜 이런 걸 좋아해?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아무거나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술자리 해 네. 대학 선배야 선배 나 여자는 안 보여 막 그런 거 있잖아 어떻게든 어? 그 술자리고 아 뭐야 어쨌든 너는 나를 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너를 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싫어? 변기물도 먹었는데 이거 싫어? 아니요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어요? 네 하죠 알겠습니다 자 고! 오빠. 아 이거 무슨 오빠야 선배라 불러도 아, 미쳤니? 선배가 오빠라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아니야 오빠라 아빠라고 불러 내 나이가 몇인데? 오빠 나이가 몇인데? 42 알잖아. 그럼 얼마 차이 안 나네 나랑 14살밖에 안 났는데. 아 너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 마라 너 나랑 어? 그 오빠 요새 피부도 좀 안 좋잖아. 내가 그 도시락 싸놨거든. 내일 갖다 줄까? 아 너나 먹어 도시락. 아 오빠 밥도 못 먹고 있더만 요새 살 빠져가지고. 어이씨 뭐 하는 거야? 야 하지마 너 이 컴퓨터. 오빠. 너 때문에 이렇게 응? 응? 너 나 좋아하니? 응. 야, 너 나 42야. 42이면 어때? 내가 좋아한다는데. 야, 너 42면 오빠 죽어. 아, 근데 솔직하게 오빠 42이면 내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짜증나네. 짜증을 네. 어? 왜? 14살 차인데 오빠가 감사해야지 내가 도시락도 싸준다는데. 감사하고 좀 받아들여. 뭐 이렇게 주제를 몰라, 인간이. 네 도시락 먹어 봤어. 맛없어. 맛 있거든. 조미료 팍팍 넣었거든. 장난 아니야? 아, 진짜 42 진짜 짜증나. 야, 너 가. 왜 그래? 다른 마음들 데리고 와. 야 왜? 아니 연기를 왜 그러세요? 아 좋아하는 거라니까요. 아니 분신을 담아요. 아니 이렇게, 아, 이렇게 밀당을 해야죠. 봐 지금 약간 혹했잖아요 나한테. 마지 밤자 아니에요? 오. 유아 씨 한번 연기 한번 가볼까요? 아 저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당황한다 너무 당황해. 오, 아, 재밌다 재밌다. 야 재밌다. 자 그러면 저희 우리 또 놀이터 플레이스에서 저희에게 너무 맛있는 음식을 또 주셨는데 너무 시간을 좀 끈 것 같아요. 저희 자리 옮겨서 맛있는 먹방 하면서 토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 넘어갈게요. 자 자리 옮기시죠. 자, 야.